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어제 오후 서울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이태원 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에 항의하면서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. 참사 희생자 수와 같은 159개의 현수막을 든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을 제한했다며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 원래는 분향소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하려 했지만 경찰이 금지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행진 집회를 허가하면서 참가 인원 등을 일부 제한했습니다.